수많은 주식 격언 중에 5월이면 이 격언이 떠오르죠. 셀인 메이. 11월에 사서 5월에 팔라는 격언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연말 배당금, 뭐 산타랠리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좀 사서 6월부터는 이제 하반기까지 대체로 좀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때 파는 전략. 미 증시와 우리 증시 특수성도 있고 팬데믹이라는 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앞서 언급한 전략이 뭐 꼭 들어맞지는 않아도 최근 5년의 증시 등락의 그 패턴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런 격언에 기대지 않아도 5월 우리 시장은 개장부터 지난주 금요일 미국발 블랙 프라이데이의 충격에 내려앉고 있습니다. 자, 일본, 중국, 뭐 대만, 홍콩 등 아시아 증시는 골든위크, 노동절 연휴로 이 미국발 펀치는 피했지만 매도 뭐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월요일 코스피 코스닥은 강펀치에 이번 주 증시 맷집을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다가올 악재의 펀치가 오늘의 펀치보다 핵 주먹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자, 우러 간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5월 9일 러시아 전승 기념일을 기해 휴전을 바라는 기대는 오히려 전면전 선언 이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려 사태의 장기화가 유가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, 또 원자재, 곡물값 급등부를 계속 짚을 것이고 이를 또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또 무역수지 적자폭 같은 경우에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. 여기에 중국발 봉쇄 조치, 연준의 빅스텝까지 이 여진을 생각한다면 분명 5월 우리의 경제, 증시 여건은 부담 그 자체입니다. 자, 그래도 이런 악재들은 증시에 이미 선반영된 그런 악재들이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발빠르게 무역 구조를 혁신하면서 지난 4월 수출을 주도했던 이 반도체, 석유화학, 철강 등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단기 셀인 메이, 장기 바이 코리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?